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경영 성과와 손익계산서 개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경영 성과. 경영 성과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 경영 활동을 수행한 결과 나타난 경제적 성과를 말하며, 이를 나타낸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자, 이 내용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성과.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경제적 성과란 수익과 비용.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가 경영활동을 해서 나타난 수익과 비용을 경영성과라고 그러고요. 이를 나타낸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수익부터 보시죠. 수익.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말한다. 대답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그랬죠? 예. 아래 그 메모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고요. 기초자본에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면 기말자본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수익이 발생되면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 감소라고 그랬는데요. 상품을 10만 원어치 팔고요. 이게 매출입니다. 예. 현금 5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있었다. 그러면 5만 원을 상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시는 대로 자산이 유입되고 부채가 감소됩니다. 자산이 유입되고 부채가 감소되면 자본의 증가 가져오는 거고, 결국 그래서 기말에 자본을 계산할 때는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뺍니다. 그러면 기말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꼭 지금 말해준 거꼭 알아두셔야지 이런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 영업수익은 매출액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품의 순매출액을 영업수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의 수익은 영업수익이 아닌 나머지 수익들을 다 말하죠. 즉,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을 말합니다. 자, 비용을 보겠습니다.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즉, 벌기 위해서 지출한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 원인을 말합니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셨다면 여기다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이 부분을 아까처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직원들 회식을 하면 복리후생비라고 그러거든요. 직원이 회식했습니다. 회식비가 10만 원 나왔고요. 일단 현금이 있어서 현금 5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즉, 비용이 발생되면 자산이 이렇게 유출되고요. 또는 자산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됩니다.
자, 그리고 기초 자본에 비용이 발생되면 이제 빼는 것이기 때문에 기말에 가면 자본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비용을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해달라고 그러면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지 기말에 자본이 이제 늘어나는 건데요.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비용이 수익보다 컸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낸그 기초 자본마저 잠식될 수 있습니다. 기초 자본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되겠죠. 예. 자, 그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처럼 영업비용과 영업의 비용이 있고요. 영업비용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매출에 해당되는 매출원가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상품의 매입원가를 말합니다. 상품을 사오면 그 상품에다가 마진을 붙이죠? 이익을 붙입니다. 우리가 그 이익을 매출 총액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익을 붙여서 팔죠. 그거 우리 매출액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를 만원에 판다. 그러면 만원이 매출액이 되고, 5,000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두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 만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5,000원짜리 상품만 있어서는 어렵고요. 그 만원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죠. 판매 관리 활동. 즉, 광고도 해야 되고, 전화를 놓고, 전화도 써야 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접대도 해야 되고. 자, 이러한 비용이 반드시 발생되죠, 많이. 그래서 이 판매비와 관리비까지를 영업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활동이다라고 그러면, 상품을 판매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활동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상거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수익처럼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입니다. 영업비용이 아닌 나머지 모든 비용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 자, 손익계산서의 형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형식처럼 손익계산서 형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정식과 보고식. 계정식, 왼쪽과 오른쪽으로 기입해가는 건데요. 왼쪽에 비용을 적고 오른쪽에 수익을 적는 겁니다. 이건 거래 판료서에 나온 그대로 적어가는 것입니다.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고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고식은요. 위에서 아래로 적어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이 방식이 사용하기 참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산 시에 보고하는 그 재무제표는 이렇게 회사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이 부분이 일정 기간이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이 들어간다는 거. 즉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들어가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번 돈하고 쓴 돈이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만약에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순이익이 이렇게 발생됩니다. 근데 거꾸로 비용이 수익보다 크면 순손실이 발생돼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하다 보면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순이익이 발생되면 이 비용 플러스 순이익이 총수익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만약에 순손실이 발생이 된다면 비용이 더 크는 거니까 비용은 수익 더하기 순손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그래요. 두 개가 되는 거는 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순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회사명, 회계기관 단위를 표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맨 밑에, 손익계산서 가장 맨 밑에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을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손익계산서 그, 목적하고 작성 기준을 잠깐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 그리고 그 경영성과를 나타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미래 경제,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의 창출 능력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으로 첫 번째, 구분 표시가 있습니다.
구분 표시를 하는 이유는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손익,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손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소득세 비용, 차감준 손익, 소득세 비용, 당기순 손익,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그 종류별로 표시를 해주면 쉽게 식별이 돼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이제 총액을 표시합니다. 총액이라는 말은 수익비용 발생된 것을 다 적는다 이거예요. 수익비용 발생되는 걸다 적는다. 수익과 비용을 각각 알아내서 그걸 수익이 혹시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혹시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비용에서 수익을 빼가지고 이렇게 상기하지 않고요. 전부 표시한다 이거예요. 이 수익에서, 전체 수익에서 전체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는데, 왜 전체 수익과 전체 비용을 다 표시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수익이 더 커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그 남은 수익만 쓰게 되면, 비용이 전혀 발생이 안 되는 걸로 이해 관계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거래, 비용과 관련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순손익 계산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손익 계산 방법에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는데요. 재산법은 이제 자본으로 계산하는 거고, 손익법은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손익법은 앞에서 손익계산서에 등식해서 했던 방식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손익법이라 하는 거는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해서 손익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서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즉, 수익이 더클 때는, 비용이 더클 때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계산해서 순손실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법은요, 재산법은 자본으로 계산하는 건데, 자본의 그 등식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초 자산에서 수익은 더하고 비용을 빼면 기말 자본이 되죠. 그 결과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즉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기말 자본에서 빼기 기초 자본을 하면 순이익이 나오겠죠.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근데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면요.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면, 비용이 수익보다 크니까 이 부분이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니까 기초자본에서 빼기 기말자본하면 이제 그 비용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순손실이 나오겠죠. 이두개 중에 어떠한 방법을 하셔도 예, 순손익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그 형식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고식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예,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총이익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익이 순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온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됩니다. 첫 번째,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요. 그러면 매출총액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영업비용이 더 있죠. 예,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이게 수익이 비용보다 컸을 때 영업이익이 되죠.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는 매출원가 하나 한 줄만 써서는 안 되고요. 그 매출원가의 그 재고자산을 쓰도록 돼 있어요. 즉 작년에 팔려 남은 거에서 올해 사온 거 더하고 올해 팔고 남은 거 빼서 매출원가를 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암기 아셔야 되는데,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에서 기말 재고 빼요. 단 단기 매입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은 운임 같은 건 더하고요. 반품, 애누리, 할인한 거 있다 그럼 뺍니다. 그걸 밑에다 표시해서 빼요. 마찬가지로 매출이 있었을 때 매출한 거가 반품돼서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가 애누리를 해주거나 할인해줬다 그러면 매출액 밑에다 넣어서 다 뺍니다. 그래서 순매출액으로 기재가 되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면 순매입액으로 기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이게 개인기업이다 그러면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안 보고 쓸수 있어야 되고요. 영업이익까지 내오셔야지 돼요.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이거 계속 봐두시면 이게 좀잘 보입니다. 결국에 손익계산서 부분 잘 보면 이쪽 부분은 영업활동 관련된 부분이죠. 이만큼 영업활동이고 밑에는 영업의 활동. 주된 활동을 먼저 기입하고 그 다음에 부된 활동을 밑에다 기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거래가 발생되면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거래를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부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손익계산서 그 계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은 반드시 외우셔야지 됩니다. 첫 번째, 상품 매출을 외웁니다.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로 기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수익이니까 수익의 발생 대변에다 기재하는 거죠. 거래 판료소 암기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매출을 했는데 애누리, 환입, 할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뺍니다. 뺄때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걸 계정 과목 이름입니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위에다 써보세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계정 과목 이름.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거요. 예.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이 계정으로 빼요. 빼야 되니까 수익을 빼려면 차변에 써야 되죠. 그래서 이 계정은 반드시 차변에 쓰게 됩니다. 얘는 대변에 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수익. 대여를 하거나, 돈을 대여를 하거나,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그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처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배당을 받습니다. 끝부분에 금전 배당을 받으면 밑줄 긋고요. 금전 배당금,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는요,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주고 말 그대로 임대하고 거기에 따른 집세 및 사용료를 받으면 임대료입니다. 수수료 수익은요,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품 판매 중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용역 등이라고 했을 때 용역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받으면 수수료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주식, 사채 등을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면 단기 매매증권인데 그 단기 매매증권을 원가 이상으로 처분해서 이익이 생긴다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주식이나 사채 등의 단기 매매증권을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요, 장부 금액보다 해당되는 금액이 보고기간 말 현재 올랐거나 떨어지면 회계처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그 차액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씁니다. 이거는 처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란 단어를 쓰고요. 평가는 보고기간 말, 즉 기말 결산시 합니다. 결산시에 사용하는 계정이죠. 그 다음에 건물, 비품, 토지 등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유형자산을 원가 이상으로 처분해서 이익이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은 투자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투자자산을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투자자산 처분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비해서 회사가 보험을 가입하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받는다면 보험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자산 수중 이익은요, 자산을 무상으로 수중받았을 때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주, 채권자 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발생되는 이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채무 면제익은 이제 채무가 부채죠. 회사가 주주, 채권자 및 제3자로부터 회사의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면제받았으니까 이익이 발생했죠. 그럴 때 채무 면제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활동 외에서 생기는 나머지 적은 이익들을 자비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매출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습니다. 자, 상품을 매출했다. 그러면 그 상품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 상품 매출원가입니다. 즉,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대응에다가 밑줄 긋고 직접 이렇게 써놓으세요.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 단가가치 계산해서 표시하는데요. 이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에서 기말 재고를 빼면 이게 매출원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건물, 토지 등을 빌리고 집세 및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죠. 앞에서 봤던 수익에서 임대료가 반대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한번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수수료 비용은 용역을 제공받고, 즉 서비스 제공받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반대되는 말이 수수료 수익입니다. 그다음에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경우 급여로 처리합니다. 일용직은 작급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같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직원이 만약에 퇴사한다 그럴 때는 퇴직급여로 처리해요. 퇴사 시에 퇴직급여 한번더 써놓으시면 더 좋죠? 퇴사 시는 퇴직급여. 그 다음에 택시요금, 버스요금, 시내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합니다. 여비, 좀 장거리 갔을 때 쓰는 거죠? 예, 교통비, 이건 이제 시내 출장 갔을 때 쓰는 말이고. 그래서 이런 데 쓰면 되겠습니다. 전화나 우편 등을 이용한 비용, 통신비입니다. 통신이라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과 정보를 주고받는 거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과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전화는 음성 정보고 우편은 해당되는 서류 정보죠. 그래서 전화 요금, 우편 요금, 또 인터넷 요금, 자, 그 다음에 뭐 등기, 다 이런 것들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 강렬비는요,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가스 요금에 사용합니다. 소모품비는 문구, 소모공구, 주방용품 구입 시에 사용하는데요. 소모성 소비재수라는 말이죠. 참고로 문구 구입이 회사에서 많이 일어날 경우 별도로 사무용품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즉, 문구를 구입하게 되면 사무용품비로 처리해도 되고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는요, 또는 세금과 공과금이라고도 합니다. 세금과 공과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세금과, 그 다음에 상공회의 소회비, 적십자 회비 같은 이런 공과금을 지급할 때 사용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세금, 공과금. 그 다음에 보험료가 있는데요. 보험료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드는, 회사에서 많이 드는 게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이죠. 그 보험료를 지급할 때 사용합니다. 광고 선전비는요, 네, 상품 판매를 위해서 TV, 신문에 광고했을 때 사용하고, 직원 모집 광고도 광고 선전비로 처리합니다. 운반비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 고객이나 대리점, 기타 보관소로 운송하는 데 지출된 운임을 말합니다. 상품을 사오기 위해서 발생된 운반비는 운반비로 하지 않아요. 그때는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판관비이기 때문에 상품을 팔면서 회사가 부담한 운임일 때만 사용한다는 거. 차량 유지비는 회사가 업무상 쓰는 그 차량의 유류대금, 수선비를 지급했을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인쇄비는 도서 인쇄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 구독료, 잡지, 뭐 업무상 관련되어 있는 도서를 구입했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명함을 인쇄했을 때도 도서 인쇄비로 처리합니다. 교육훈련비는요,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발생된 규비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한다든가 직원 교육하고 직원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비를 지급했다 그랬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요,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기 때문에요, 각종 식대, 경조금, 축의금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접대비는 회사 업무 관련해서 고객이나 거래처를 접대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직원하고 식사하면 복리후생비인데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하면 접대비가 됩니다. 수선비는요, 건물, 기계 등의 수리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수리비의 이름이 수선비예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대손이라 하면, 대손이라는 게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거래처 파산으로 받을 수 없을 때, 그때를 대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채권 중에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매출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매출채권이 거래처 파산으로 받을 수 없을 때, 그때 혹시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런다면 그때 써야 되는 이 비용, 이 손실분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요,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라면 결산일이 되거나 유형자산 처분이 되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감가상각을 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비용 이름입니다. 감가상각은 그 시간에 발생에 따른 노화 이런 거에 따른 가치 감소분이죠. 자, 이번에 영업의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 첫 번째 매출채권 처분 손실 중요 표시하시고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틀려도 암기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로 얘가 나옵니다. 받으러움. 매출 채권에 대해서 쓰는 건데 그중에서 받으러움이 나와요. 받으러움을 만기 이전에 할인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사채를 온가 이하로 처분했을 때 생기는 손실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평가니까 처분하는 건 아니고요. 보고 기간 말 결산일 현재 가지고 있던 단기 매매 주권이 장부 금액보다 하락했을 때 그 차액만큼을 말합니다.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은 건물, 비품, 토지 등의 유형 자산을 온가 이하로 처분했을 때 발생되는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자산 처분 손실은요, 투자 자산을 온가 이하로 처분해서 생기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투자 부동산 같은 거. 이자 비용은 이자를 지급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어요. 기부가 하는 게 영업의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회사가 무상으로 금전을 준다든가 가지고 있던 뭐 자산을 줬을 때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재해 손실은 재해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 재해라고 그러죠. 화재, 풍수의 지진. 그걸로 발생된 손실입니다. 잡손실은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생기는 도난 등의 그러한 작은 손실을 말하죠. 그러면 반대되는 이름을 잠깐 보시면요. 아까 앞에서 설명 좀 드렸고 이 부분 임차료 반대 임대료 수수료 비용의 반대 수수료 수익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의 반대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평가 손실의 반대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의 반대 유형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 처분 손실에 반대, 투자자산 처분이익, 이자 수익, 이자 비용에 반대, 이자 수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손실에 반대가 잡이익이고요. 잘 보면 좀 외우실 때 통일이 되어 있는데, 끝에 손실로 끝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실로 끝나는 거는 반대되는 말이 이익으로 끝납니다. 이익으로. 이렇게 이익으로 끝나죠. 이렇게, 예. 그리고 끝에 끝나는 말이 이렇게 비용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수료 비용, 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반대되는 말이 수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 이렇게 끝나죠. 그렇게 외우시면 좀 더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시면 좀 외우실 때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도식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요,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보고서죠. 자, 그래서 그 자산 계정이 자산의 증가면 차변, 자산의 감소면 대변이죠. 그래서 자산의 잔액이 발생된다면 차변에 그 잔액이 발생되는데요. 이 대변에 있는 그 감소만큼 뺀게 잔액이겠죠? 이 차변에 이 잔액을 가져다가 결산 보고서 만들 때 재무상태표에다 쓰게 됩니다. 부채의 증가가 발생되면 대변이고 감소가 발생되면 차변이 되겠고 잔액이 남는다면 이 증가 부분하고 감소 부분의 차액이 잔액인데요. 그래서 대변에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대변에 이만큼 그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재무상태표에다 가져다가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자본도 부채하고 같은 자리니까 잔액이 발생되면 여기다 기입을 해요. 그 결과 그 잔액들을 다 더하면 자산의 총액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총액과 일치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도 보시면 비용이 발생되면 차변이고 수익이 발생되면 대변이죠.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결산일이 되면 소멸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 발생된 이 비용이 결산 시에 손익계산서로 보고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발생된 이 수익이 결산 시에 손익계산서로 보고 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그 차액을 순익으로 표시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각각의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발생이 됐다가 결산 시에 소멸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결산 시에 소멸되니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죠. 수익과 비용이 중간에 회계연도 중에도 소멸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결산 시에 소멸됩니다. 수익과 비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계정 과목이 집합손익 계정이라고 그랬죠. 그 집합손익 계정으로 넘겨가지고 순익을 산출한 다음에 그 순익을 결국에 자본에다 이렇게 옮겨주죠. 손익계산서 작성이 끝나고 그 순이익을 자본으로 이렇게 옮겨서 결국에는 모든 거래에 발생된 게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